바라보는 나. 늘 아, 뭐 당연히 좋았고요. 근데 그 계속 마지막까지 촬영을 하느라고 그걸 피부로 느끼거나 직접적으로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또 그 덕분에 제가 인도네시아로 자 가장 처음으로는 이제 그 작가님의 좋은 대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님의 좋은 연출 세 번째는 만개 감독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뭐 저와 같이 연기했던 다른 동료들 그렇진 않고요. 뭐 사실 도깨비도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르를 하던 열심히 그 장르에 맞춰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도깨비가 판타지 장르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현실감 있는 장르와 캐릭터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팬들이 무대 위에서 같이 참여하는 코너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저랑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팬들과 최대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코너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10년 만에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이제 내일 팬들 얼굴을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팬들하고 이렇게 같이 팬미팅 하다 보면 이제 기분 좋아지고 흥겨워지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받고요. Karena saya menerima energi yang banyak dari fans. 팬들도 똑같이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